그럼 1강의 다섯 번째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겼는가? 빈칸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로 쭉 나와 있는데 Predictability, Group Creativity라고 나와 있고요. 이 아래 Improve라고 하는 이제 즉흥 연기가 있는데 Adlib, Improvisation 하게 되면 즉흥 연기 내지는 즉흥 연주가 되시죠. 재즈 음악 같은 경우는 즉흥으로 하기도 하고요. 우리 콘서트 현장 같은 거를 봤거나 혹은 콘서트 관련된 영상 보면 막 여러분 함께해요라고 하는 거 되게 즉흥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뭐한번더 부른다든지 한번더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바로 다 즉흥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떨까요? Many improvising actors talk about both the high.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both A and B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both로 both A and B 이러고 and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 the high they get from a good improvisation. 좋은 이런 즉흥 연기로부터 나오는 하이감. 더 플러스 하이니까 높은 것들이라서 우리가 runners high 이런 식으로 좀더 기분 좋아지는 고양되는 느낌이 나오고요. The terror, the feel, 그들이 퍼포먼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공포.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룹의 창의성이 갖고 있는 예상치 못하는 것은 can be frightening. 두려울 수 있죠. 왜냐? 빈칸이니까. 이 글은요, 이유가 바로 선택지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The failure is public. 공포가 혹은 실패는 대중적이고, 실패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공공적이니까. 2번. 공포는 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물론 그렇겠죠.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3번. 퍼포먼스가 favored, 선호되어지니까요. 네 번째는 성공은 점진적인 과정이니까요. 5번. 배우들은 서로서로 간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오케이. 이 글이 갖고 있는 포인트는 페인터가 나오죠. 여기선 누구일까요? 네. 대조하는 대상입니다. If the painter fails, he or she can paint over. Writer can crumble paper, throw it away. 이 사람들은 뭐냐면 대조점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글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배우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즉흥 연기라는 배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하고 반대가 되는 사람들로 방금 얘기했던 작가나 혹은 화가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Imagine if writers had to publish every single one of their manuscript.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출판을 해야 된다면 어떨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That's the situation. 그것이 바로 improve actor가 자신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바이다라고 적혀 있죠. 마크 고든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지문 다시 돌아오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마크 고든에 이어서 테드 플리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케이, 두 명의 전문가가 나와 있죠. 이쪽 화면 좀 볼까요? 두 명의 권위자 내지는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이두 사람의 의견에 공통점을 찾으면 정답이 되는 문제이면서 작가나 화가는 대조가 되는 포인트, 즉, 이 글은 비교와 대조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글입니다. 자, 마크 고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든 아저씨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Director of the actor, the compass player. 항상 내게는 pants off in front of audience. 청중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뭔 말이죠? 쪽팔려요. 두 번째, a little terrifying. 아까 무섭지요. 테드 페이커라는 사람 얘기합니다. Saint Louis Compass와 founded the New York Group of the Primus라는 곳의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Unless you actually taste it, 청중들이 어떻게 느낄지를 실제로 맛보지 않았다면, unless, if not, you cannot imagine horror of it. 그것의 공포는 알수 없을 것이다. 두 가지의 공통점, 무섭다입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 무섭다이면서도 작가와 화가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작가와 화가는 매일 그림을 그린 다음에 수정이 가능하지만 연기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 부분을 골랐을 때 정답은 failure is public, 1번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죠? 그리고 구조가 명확하게 예시가 나온 구조이기 때문에 비교하고 대조하는 포인트를 잘 잡으셨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구조가 되겠다 싶습니다. 1번 여기까지 했고요. 그냥 6번 지문을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는 연결사 추론 문제입니다. 연결사 추론 문제는 기본으로 예시 그리고 대조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게 예시인가 아닌가, 역접인가 아닌가, 반전인가 아닌가, 대조인가 아닌가, 요 정도만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에 집중하고 반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내용을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거하고 혼자 공부하는 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산 속에 혼자서 이렇게 산사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공부가 잘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에 시험을 딱 볼 때 집중력 있잖아요. 막 문제를 풀 때 이 집중력으로 평소에 공부하면 엄청 잘할 거예요. 하지만 그거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일이라고 칩시다. 연기라고 칩시다. 노래라고 칩시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콘서트에서 그 가수가 노래를 쫙 했을 때 그 퍼포먼스는 대단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참가를 했는 뭐 예를 들어 프로듀스 101 내지는 뭐 슈퍼스타 K 이런 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좀 떠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 힘들어서 혹은 긴장되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가 되는 거죠. 하지만 가수 경력이 많고 그동안 더 잘한 사람이 예를 들어 나는 가수다 이런 데 나오면 엄청난 퍼포먼스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잘하거든요. 보겠습니다. 출발. Dr. Jacobs' Driver Theory는 대절을 주장합니다. 이런 유명한 이 이론가가 Driver Theory라고 하는 것을 말했대요. The mere presence audience is arousing and that this increases tends to produce dominant responses 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일단 대절이 두 가지입니다. AND로 병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쭉쭉 밑줄을 쳐놨을 때 빨리 해석해보면 청중들이 단순하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arousing, 고양시켜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 앞에 50명이 앉아있는 거하고 한 명 앉아있는 거 다른 거예요. 그리고 this increase, 이것은 지배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만들어내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그 경향성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지배적인 반응이 are appropriate or incorrect in correct in relation to the task, 자기가 하고자 한 일과 연관돼 있다면, 즉 반응이 적절한 거야. 와, 내가 좋아하는 가수다. 와, 누구다. 와, 누구다. 좋다. 혹은 일과 관련돼서 올바라. 되게 좋은 일이라면 퍼포먼스는 강화되겠지만 만약 if inappropriate, 부적절하다면, 자, 중간에 주어동사 생략된 분사 구문입니다. 퍼포먼스는 아마 impaired. 페어가 짝이잖아요. 이미 빠졌으니까 그 짝이 사라진 거예요. 무슨 말? 병신된 거죠. 그죠? 퍼포먼스가 좀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신인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팬들이 다 안티팬이야. 막 꺼져! 막 그리고 중간 손가락 막 올려주고 있어. 막 잘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아, 여러분도 수행평가하려고 노래하는데 앞에들이 끽끽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막 고개 돌리고 노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Compared to when the person performed the task alone, 혼자 할 때 보다, 혼자 할 때 비교해 봤을 때. Compared to는 뭐뭐에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 대상으로 혼자보다 더 망가지게 될 것이다 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The task will scale that, 우리가 잘하고 1번 그리고 우리가 잘 배워졌고 2번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그 경험에 오랜 역사가 있는 3번 하는 태스크 S 붙었죠?
그래서 동사 be likely to 복수입니다. Be likely to be announced in front of an audience. 청중 앞에서 강화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 내가 잘했어. 많이 배웠어. 오랫동안 한 거야. 만 명이 있지. 거기서 죽이는 거지, 가수로 그냥. 왜 부르는 거예요. 아, 노래 부르는 겁니다. 에 하는 거죠. 퀸, 그죠? 프레드 머큐리 막 10만 명이 막 와갖고 저기 배고픈 사람들 도와주자 막 그러면 거기서 에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 하는 거죠. 띠러리러리러리러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잘하면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That's good witch 하지만 잘 못해요. 잘 못해요. 무서워요. 스킬이 없거나 Those in the early stage of learning 학습의 초창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will perform even more poorly in front of an audience. 청중들 앞에서 더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대조죠? 누가 봐도 A번은 반대입니다. 즉, 우리 파란색의 치라는 거는 청중들 앞에서 잘하는 사람들, 왜냐면 오랫동안 했던 거고, 근데 빨간색 있는 건 뭐냐면 초창기에 있거나 혹은 학습을 많이 못했던 사람, 스킬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강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앞에 가서 600명, 500명 앞에서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랩을 하는 거야. 프리스타일 랩. 죽고 싶죠.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번, A번에 나오는 거는 대조 1번과 2번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다음, Take the example of teaching. 이제 학습에 관한, 가르치는 거에 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본 됩니다. 원래 이렇게 선생님의 예시가 더 재밌는데 이 글들의 예시는 정말 최악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은 상관없는데도 이런 거 나온다는 거죠. 학습과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예시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칠까요? 학교에서 20년 근무하셨고 EBS 출신 그런 선생님과 교생 선생님 둘이 200명 앞에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수 선생님 오줌 안 싸면 다행이죠. 그쵸? 애들 앞에서 어, 선생님 뭐야? 막 그러고 저 뭐야? 왜 이렇게 못 가르쳐? 막 그러면 랄랄랄라 되는 거잖아. 근데 200명 뭐 야 조용히 해! 똑바로 해! 이 잘 봐!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Jacob's Drive Theory는 predicts that 대절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An experienced, skilled teacher 기술을 갖고 있고 또 경험을 갖고 있는 선생님은 아마 will do well 수업 앞에서 잘할 것이다. 반면에 새로운 선생님은 may practice rehearse at home 집에서 잘하고 be afraid with his or her performance satisfied 죄송해요. 집에서 리허설도 하고 연습도 하는 거야. 오, 막 되게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요거 하고 농담 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뭐 얘 가르치면 될 것 같고 애들이 막 감동하고 막 이런 거 머릿속으로 상상하고요. 우와 잘할 것 같아.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딱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 Randy the new teacher has to stand at the front of class. 수업 맨 앞에 서 있고요. Here she likely perform poorly. 근데 첫 마디부터가 여러분 근데 뭐 농담을 딱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아니면 앞에 있는 거 자고 있고 막 앞에 선생님 첫사랑이나 얘기하시죠. 막 이러고 있어요. 때릴 수도 없고 막 첫사랑 선생님 연애도 못한 모쏠이구나.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박살 나는 거죠. 연습을 열심히 했고 혼자는 잘했다. 선생님이 애들 앞에 서 있는데 긴장했다. B도 대조입니다. 예시가 아니라 대조 혹은 결론이 아니니까 1번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요 구문적인 내용들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이 글 자체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데 집중을 했고요. 내용도 좀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독자나 청중이 있을 때 퍼포먼스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1강의 6번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